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메일 PC 버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카카오 메일을 모바일에서뿐만 아니라 PC상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무런 추가적인 설치라든가 설정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카카오 메일은 메일함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스팸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소록을 가져오거나 외부 메일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일이 수신이 되게 되면 카카오톡 채널인 조르디를 통해서 메일 알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메일 PC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고요. 카카오 계정을 보유한 사용자라면 누구나 메일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정 통합을 거쳐야만 정상적으로 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메일 PC 버전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 mail.kakao.com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해당 페이지에 미리 접속한 상태고요. 해당 URL을 입력하시면 현재 보이는 페이지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네요. 한글 페이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현재 계정에 메일함이 보여지게 되고요. 네이버 메일이라든가 구글 지메일과 동일하게 메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에서 제공해주는 카카오 메일 PC 버전에 접속을 해서 카카오 메일을 손쉽게 아무런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